여기 전단이 앉아있다. 올바르게 앉아있지 않냐, 이경. 그쵸. 올바르게 앉아있어. 전 진짜 열심히 인사했는데 아직도 제가 인사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. 인사 제가 다 했는데 한국어로 해서 그런지 아무도 못 알아듣네요.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. 진짜 자켓도 치면 그냥 바로 기절해야 돼. 내 긴장만 안 하면 다 된다니까. 왜?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, 여기. 반갑습니다. 이 방송을 하기 위해 다른 멤버를 부르지 않았냐고요? 네, 부르지 않았습니다. 각자 할 일이 있겠죠? 공항 너무 빨리 나간다고요? 저는 근데 그때부터 좀 빨리 걷는 편이긴 했는데, 아니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공항이 이제 뭐저 혼자 쓰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다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.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것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넘어지는 사람, 뭐 부딪히는 사람들, 일반 그냥 여행 갔다 오시는 보통의 분들도 막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그런 걸 너무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봤어. 너무 많이 봤어. 근데 난 그게 좀 모르겠어요.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좀 빨리 나가줘야지 다른 이용객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꽤나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. 네, 저는 그렇습니다. 막 어릴 적에 그막 어린 친구들도 막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. 그래가지고 그제 개인적인 공간도 아니고 공공 시설인데 저는 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긴 해요. 되게 도발적인 분이 계시죠. 마, 더 글로리 봤나? 이런. 안 봤어요. 저분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? 그냥 도발적이시네.